아하. 이게 갑작 라이브라 사람들이 안 들어올 거야. 오, 첫 댓글이 헬로입니다. 헬로. 두 번째 댓글 미친입니다. 두 번째 댓글이 미친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고? 제이홉이지. 두둥.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 15분 후에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아하! 그래서 여러분들과 뭔가 함께 즐기려고 저의 생일을. 그래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어요, 여러분.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 헐 오빠! 제이홉!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이홉이 여기 있어요. 자, 지금 544명 네,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고요. 생일 축하해. 미리 생일 축하해요. 그렇습니다. 생일 진짜. 이번 생일 참 특별한 것 같아. 많은 팬분들께서 축하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영광입니다. 자, 오, 벌써 3,000명 돌파를 했고요. 에헤, my hobby, 그래요. I'm your hobby. 어빵. I love you, yeah! 생일 축하해요. 참, 생일. 생일, 어렸을 때는 생일 되게 별거 아니었었는데. 이게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으니까, 뭔가 생일이 뜻깊어지네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어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고 계세요. 야하! 따다다단! 여러분, 지금 진짜 제 생일이 15분 남았어요. 그래서 15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저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사랑해, 제이홉! 예! Yeah! 머리색 이뻐요? 오늘 염색 다시 했어요. 여러분들께 잘 보이기 위해서 조스 바로. 에헤, 생일 축하해, 호비호비.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하고 왔냐고요? 여기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여기는 이제 내일이죠? 제 생일이죠? 이제 윙스 투어 첫 시작을 알리는 공연장입니다, 여러분. 저희 리허설을 방금 끝마쳤어요. 아주 굉장히 지금 땀에 좀 찌들었는데, 여러분,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 방금 리허설 하고 왔는데, 대박입니다. 진짜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무대들이 있는지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외국 팬 여러분들께서도 되게 많이 축하를 해 주시네요. 모우스구. 그래. 또곧 뭐? 오메데또! 저 요즘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어도 해야 되는데. 니하오. 니하오. 저희 올해는 좀더 제가 뭐냐 인터뷰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뭔가 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과 뭔가 소통을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게제 목표예요, 올해. 또 윙스 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뭔가 이게 참 언어의 벽을 넘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먹고요. 어우, 피부가 아주 그냥, 어우, 어떡합니까, 여러분. 코팩 좀 해야겠다, 오늘 저녁에 들어. 내일 또 중요한 콘서트가 있으니까 코피지 싹 빼줘야지. 그리고 저 여기 전 뺐어요. 여드름 아닙니다. 여드름, 오해, 노노해. 여기 전뺀 거예요. 코팩이 다들 터지시네요. 코팩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약 10분이 남았네요. 진짜. 여러분, 댓글로 사랑해, 제이홉! 해주세요, 제이홉! 오늘 이자! 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작년 생일 때 제가
여러분들과 브이 라이브를 했었긴 했네요. 호비랑 놀자 했었죠. 호비랑 놀자. 맞아 맞아. 호비랑 놀자 했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유명한 자동차 게임도 하고. 하, 진짜 옛날 생각납니다. 근데 벌써 진짜 시간이 빠른 게, 와.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오! 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의 제이홉을 지금. 아, 너무 좋다. 진짜 댓글이 엄청 많아요. 많은 분들께서 사랑의 제이홉을 지금 이렇게 다 외쳐주고. Happy birthday, J-Hope. I love you. Oh, yes. Oh, yeah. 사랑해, J-Hope. 이걸 영어로 스펠링을 딱 써주셨네요. J-Hope. 아, 이모티콘 또 있네요, 이모티콘. 야, 이런 귀여운 이모티콘 여러분 자주 써주시고요. 오, 야. 아,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합니다. 헤헤헤헤. 진짜 내일부터는 굉장히 바빠요. 굉장히 특별한 날이긴 하지만, 정말 바쁜 날입니다. 네. 아, 아, 제가, 뭐야. 아, 제가 형이, 아, 뭐야. 아, 제가 형이 그 바쁜 와중에, 아, 진짜로? 그 바쁜 와중에 형이 제이홉의 선물을 이렇게 뭐야. 아, 진짜. 깜짝스럽게 주려고 형이 이렇게 아, 준비했어요. 미치겠네, 진짜로? 아, 전혀 몰랐지. 아, 형. 형 이런 이벤트 잘한단 와, 깜짝 말이야. 놀랐어, 지금. 그래. 아, 내 깜짝 얼굴도 놀랐어. 조금 출연시켜줘. 지금 깜짝 아, 놀랐어, 지금. 그래. 깜짝 놀랐어. 형이, 굉장히 고급진 이름이네요, 이거. 그래, 너무 형이 당황스럽다. 친절히 뜯어줄게. 아, 진짜요? 아. 가만히 있어봐. 와, 진짜로? 형? 진짜 날 위해서? 와, 미쳤다. 대박이다. 와, 어떡하냐. 와, 이거. 끝났다. 어떡하냐. 아, 우리 또 어떡하냐. 춤다 열심히 네. 알려주는 제이홉, 우리 안무 팀장, 그, 발 고생하지 와! 말라고, 와, 형이 또, 맨! 신발 이렇게, 아, 진짜로요? 어, 와, 형이 진짜. 또, 와, 무한감동.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어떡해. 아. 이렇게, 와우! 우리 제이홉 팔 아프지 말라고, 와, 진짜 대박이네요, 언제나, 형. 우리 형, 언제나, 내 얼굴, 얼굴이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젖은 아, 사진. 진짜. 아, 지금 꼬리 네. 별로 좋지가 아, 저 않아서요. 리허설 막 끝나가지고. 네. 아, 형 진짜 우리 제이홉, 감사합니다. 이쁘게 잘 야, 진짜 감사해요, 형. 멤버들이 되게 생일 선물. 와, 진짜. 아, 뽕 한번 할까? 또한번 가면 뽕 해야 돼. 뭐야 우리 정국이 존재 자체가 아, 선물이지. 보여, 정국 일로 앞이 안 보여.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이 또 있어. 또 있어요? 어. 뭐요, 뭔데요? 아재 개그야. 아재 개그요? 야, 그 와중에도 이게 야, 형, 지금. 여기 솔직히 조명이 너무 안 했지 않지? 너 지금 내 선물 무시했어, 지금. 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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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이게 낫다, 이게. 얘기했냐? 이게 낫다. 야, 여기로 오세요. 그래. 너가 절로 가. 그래요. 오케이. 그냥 어버만 보여주세요. 뭐, 뭔데요? 다. 네. 오리가. 오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 네. 하늘을 날면서 막 요리가 돼. 그럼 네. 뭔줄 알아? 어? 푸드덕? 아, 생일 막친다. 아, 왜? 여러분,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 신발만 좋았어요. 알았어, 이쁘게 신어. 아, 어, 진짜 중요한 어마어마해요. 선물이에요? 진짜. 와, 나 이거 공항 때 신고 갈게요. 나 작년부터 지민이가 신발 선물해줬는데 그것도 진짜 많이 신고 다녔거든요. 한달 내내 그것만 신고 형이랑 다녔어. 선물 줄까요? 아, 선물 뭐예요? 오, 야야야. 아, 까봐. 아, 터졌어야 되는데. 야, 그런 건 이렇게 터트린 거지. 안 터진다니까? 안 터지는데, 이거? 아, 우리 멤버들 왔어요. 다 같이 왔어요. 야, 진짜 나의 감동을 시켜주는 거 말고 조명이 왜 이렇게 좀 뒤로 오는데요? 오, 예! 야야야. 야, 선물이다. 선물. 형, 빵빵. 형, 아! 형의 선물은 저예요, 형. 이거 왜 봤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생일이 이제 약 9분 남았네요, 9분. 아, 9분 남았어요, 형 생일. 아직 생일 아니네. 몸 풀고 있어야 되겠다. 어, 야, 그러지 그래. 마. 제이홉을 사랑하는 만큼 주먹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 그러지 마. 형을 위해서 네. 진영이 생일 선물 준비했대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받았어요. 우리 멤버들이 저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진짜 진짜요? 많이 사줬습니다. 진짜 진짜요? 말을 안 진짜요? 하겠지만. 이거. 네? 아, 진짜? 몰랐지. 전부 다 진짜야. 사줬어요. 어씨, 나 호비 형. 나 아직 멤버들 선물 못 줬는데 많이. 응? 아이, 뭐 선물이 중요합니까? 형, 그 말은 그렇게도 중요하지 생각하죠? 네, 아니에요. 선물이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온 게 더 중요하지. 형 그러면 이게 형 생일 딱 될 때까지만 딱 합시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8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아직 여러분 제이홉을 이제 제이홉 생일이잖아요. 제이홉한테 한마디씩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 우리 형. 그래도 덕담 덕담식으로 좀 약간 친구 같은 식으로 이제 좀 말씀. 네 덕담식으로 해주세요. 친구 같은 말 말도 넣고. 봐. 내가 밤마다. 오지 허비... 좀 말아 밤마다 진짜 짱나게. 아 우리 막 맨날 들어와 진짜. 밤마다 허비 형 허비의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드는데 그만큼 편안할 수가 없구나. 그런 침대를 제공해 주어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자주 찾아갈 테니 침대 비워 놓아라. 자 다음 B. 자 B. 덕담을 하니까 이상한 소리가. 태어나 줘서 고맙다. 덕담을 하니까 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이어가는 중이잖아. 아니 맥섬 노이즈? 맥섬 노이즈! 자자자자자자 자 이제 덕담 이제 네 덕담 해 해주세요. 네. 덕담 시원하게. 네. 2017년엔 네. 좀 이제 안무 이제 약간 무대에서 리허설 이제 약간 이제 약간 들어갔습니다. 이제 약간 이제는 아이 네. 리허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약간 전신 네. 그 약간 그거 좀 설린다고 그렇게 네.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말아라. 아 그래. 적당하니까 적당해. 왜? 사랑해 하면 돼. 생일에 살아서 보자. 오, 야 역시 각도를 아,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돼. 핑크지민 핑크지민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야. 각도를 하는 남자. 저는 글로서 다 전해드렸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지민이가 편지를 써줬어요 저한테. 나 진짜 또 룸메이트라고. 네. 룸메이트라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말해야지. 아 너무 감동. 아 제이요 아, 이 친구 오늘따라 이렇게 네. 또 반짝반짝 블링블링하고 네. 또 내가 사준 신발까지 네. 이렇게 딱 신으면 네. 아 정말 2017년에 딱 제이홉의 해가 될 거라고 아, 나는 믿어. 내가 바로 않아. 신는다. 그래. 그리고 또 널 위해 생일 선물을 또 준비했어. 뭐야. 나와 지민이의 차력쇼야. 아 진짜? 뭔데요? 오비 형 생일 축하합니다! 예! 예! 오! 통성이 진짜 세다. 그치 그 지민이가? 어, 그치야. 아 우리 멤버들 이렇게 와줘가지고 덕담도 해주네요 진짜 생일이라고. 형 근데 아직 남준형하고 윤기형 안와가지고. 그러니까 윤아 올 거예요. 아 진짜? 윤기야. 아 우리 멤버 이제 5분 남았어요 여러분. 야 지금. 남준이 윤기 없는 틈에 막 남준아 윤기야 빨리 해봐. 윤기야 진짜 무대에서 왜 그러냐 진짜. 아 오늘 리허설 했잖아 리허설. 화가 난다. 윤기 왜 그러냐? 야 막 뭐라 해 윤기야. 남준아 왜 그러냐 너. 오 야 지금 니 하면 나야? 야 윤기야 내가 동작을 지적해주면 사람 눈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윤기야. 아 미치겠다. 야 태형이 한마디 해. 야 그래, 태형 한마디 해줘. 멤버들 도움돼. 어? 그래 야, 한마디 해줘. 윤기야 다 윤기 아니야? 야 이 친구야 너무 좀 바꾸라 해줘. 틀리면 미안하단 말 한 번만 해줘라. 왜 다 윤기한테 하죠? 왜 우리 다 윤기한테 하지? 랩몬스터 춤을 너무 열심히 추기 때문에 리허설 때 너무 열심히 췄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준아 잘하고 있다. 나 동생이었으면 좋겠다.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 동생 하실래요 그러면? 아, 제이홉 생일인데 아, 오늘 제이홉 생일 얘기하고. 석진아 좀 잘해라. 우리 진이한테 한마디 하자. 우리 진이 나? 내가 왜 아무 제이홉 생일인데 제이홉 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요. 호비 생일은 댓글 좀 이거 댓글 좀 읽어주세요. 영어 댓글 막 이런 거. Happy birthday, 호비. 네? 제이홉 생일이 2월 18일인데. 네. 굉장히. 네. 2월 18일은. 네. 그래서 좋은 날 같아요. 월과 일을 꼭 붙여주세요. 네. 2월 네. 18일. 네. 굉장히 좋은 날 같아요. 네. 언제나 그날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진짜 이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몇 시야 지금 6분입니다 11시 6분이고요 네 3분 남았습니다 아 56분이고요 이건 이제 생일 그거 뭐 8인가요? 아 내가 이거 쓰면은 사격수대 전정국 선수 전정국 선수 아 내가 또 이게 한 사격했지 삐입 너무 밝은데 삐. 아미의 심장을 향해 한번 탕탕탕 그럼 탕해줘 창조진 발사! 오늘 대박이었어요 리허설 아. 총조진 발사 대박이었습니다 아. 아니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정도만 아, 뭐 간단한 스포 정도 괜찮다. 아, 총조절 발사 대박이었습니다. 그걸 말하면 어떻게 해? 왜 총조절 발사 대박이 그래. 아, 뭐 새로 나왔는데 뭐 할 수 있지. 그렇죠. 여러분 아니. 팬분들은 나투데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총 조준 발사 우리가 그냥 그래요. 열심히 달렸다고. 아, 그쪽이 지금 나투데이라고 제일 처음에 말했어요. 형만 아니었으면 참 그 스무스하게 네. 넘어. 아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이를 대박이라고 말해야지 뭐 뭐라 말합니까? 지금 아 네. 57분입니다. 멤버들이랑 생각보다 시간 느리게. 우리 댓글 좀 읽읍시다. 우리 팬분들도 많이 오빠 생일 축하해. 영어 좀 읽어줘요. 영어. 좀 영어. 아 영어. 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일본어 영어. 일본 영어. 아름다. 일본 영어. 아, 내가 형, 형을 읽어줄게. Thanks, King J-Hope. 형아, Happy birthday, Thanks, King J-Hope. 야, 브레인이 형이 읽어줄게. 자, 봐봐. 어? Thank you so much. Malaysia J-Hope, Brazil love you. Oh, yeah. Yeah, Jungkook looks handsome. Hope you will be J-Hope. 잘생겼어요. Yeah, 어, 일본어도 있어, 일본어. Yeah, 일본어. 어,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오메데토. Yeah, happy birthday. 어, 중국어도 있어요. 샹르 콰일러. 와. 지금 네 개 국어로 제가 네 개 국어요? 네 개 국어. 자기 국어도 아니고 네 개 국어야 돼. 네 개 국어로 해 줘야 돼요. 네네. 그리고 어, 지 생일 축하해 호서가. 오. 와 진짜 형 방금 어? 진짜 못생겼다. 어, 나도 방금 깜짝 놀랐어. 내가 내가 한번 해주세요. 내가 이틀 뒤 되고 깜짝 놀랐잖아. 나 이런 적 처음이다. 오늘 자신감이 없어진다. 같은 어 마치 내가 첫피뱅을 했을 때 같은 그런 자신감인가? 아 형 어려졌어요 그때. 야 되게. 형은 지금 회춘하고 있는 기분이야. 회춘했지. 회춘이라는 그 단어를 알아? 예. 네. 미안하다. 회춘? 약간 명석하시네요. 야 명성 나왔다. 야 무수히 춥고 그래. 아 오늘 날씨 무수히 축구를 아 무수히 춥고 무수히 축구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네, 이게 바로 테테어입니다. 예. 네.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다들 고급진 단어 한 번씩 써볼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네. 할 말이 없대요. 저, 여러분 저 고급진만 할 수 있어요. 아 저 형 진짜 식견이 모자라네요. 아 식견이 모자랍니다. 나왔습니다. 야 1분 남았어요. 1분 1분 남았으니까 1분 남았어. 자 1분 동안은 이제 어. 여기 이렇게 1분 두고 자 1분이 지났다. 아니 그러면 형을... 지금 제이홉 생일 주인공인데 제이홉 얼굴이 나와야지 거기다 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딱 12시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호석이 네. 형을 이제 약간 생일이라니까 생일 이렇게 네. 눕고 이제 생일 빵인가요? 이렇게 이제 인디언 빰 하는 모습을 인디언 빰? 인디언 빰인가요? 아 그 말 알아들었어. 난 도저히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었는데 지민이랑 비니 추가 조명이 안 나. 여기로 모여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이제 알겠습니다. 어! 12시입니다! 어! 와! 제이홉 생일이다! 야! 너 진짜 방광 생일 때렸다. 아 형 뭡니까? 예, 우리 노래 좀 부를 수도 있지. 우리 노래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홍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생일 축하합니다. 홍보가 아, 영어로 뭐예요? 홍보. 와 진짜 H.O.N.G 역대급일 거예요 형. 아. B.O. 아 제가 방금 남준이 형과 슈가 형을 찾으러 갔지만 네.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에 아 진짜 그들은 볼 수 네. 없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뭐야. 야 그래도 우리 지금 우리 어 네. 안무 팀장 제이홉 생일인데 지금 12시 됐는데 그래 노래 한번 불러줘야 되지 않겠니? 노래요?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네 한번 해주세요.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이홉 생일 축하합니다. 방금 어웨이크 아니었죠? 형 생일 축하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아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케이크와 막 이런 거 보내주시고 있어요. 야. 야 이모티콘 예 생일 축하 아, 알려. 오늘 케이크 먹을까요? 케이크 먹어? 가고 들어가면 살까? 뭐? 아이스크림 케이크 먹을까요? 이제는 뭐 깜짝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렇죠? 우리는 늘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민 너는 항상 너무 내 얼굴 앞에 서 있어. 형 그냥 내 Do me best. 지민이 형 멘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 안 보이잖아. 아 제 눈에 너무 잘 보여. 여러분 이 필터 때문에 안 보이죠? 여기 초록 색깔이에요. 형 인사 한번 드릴까요 이제? 아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저희 네. 랩무니랑 슈가는 지금 콘서트 관련 미팅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아~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요. V앱 끝나면은 네. 너가 직접 가서 축하를 들어. 아, 혹시 아니, 아니 이미 랩몬스터와 이제 윤기 형한테는 이미 들었어요. 네. 네, 뭐 직접 방에 와서 생일 축하한다 이러면서 오늘 마시는 거 오늘 형 카드로 마시는 거 먹을까요? 네? 어? 가자 여러분 끝냈습니다. 안녕.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 주셔서. 안녕, 안녕.